안녕하세요. 윤미소입니다. 저의 고향은 북한 양강도 해산입니다. 저는 2010년에 북한을 탈북하게 되었고 2013년에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지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Hi, I'm Yeji from Link Seoul office. I'm here to meet one of Link's North Korean advocacy fellow, Miso Yoon. Should I look at the camera? No? I'm heading to her office now to see what she's been up to. Oh,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아, 네. 밖에 너무 춥다. 밖에 완전 추워요. 여기가 바로 제가 일하는 블레싱 퍼스널 컨설팅 연구소입니다. 짜잔! 와, 완전 멋져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컨설팅이 진행되는 공간이고요. 이쪽에서는 컬러진다. 그리고 저쪽에서는 립스틱이 진행되고요. 안쪽에 오시면 저희 메이크업 하우스가 있습니다. 짜잔! 와! 네, 여기에서 이제 메이크업이랑 이런 게 진행되고요. 그리고 이쪽은 저희가 컬러 테라피라고 해서 이제 컬러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더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북한에서 처음 뷰티, 아름다움 이런 거에 관심 가지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원래 예전에는 옛날에는 북한에서 이제 여성분들이 흔히 펌을 한다고 하면 되게 꼬불꼬불 곱슬 펌화를 엄청 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중국에서 이제 그 아이론 기기를 밀수를 해서 가지고 오셔서 집에서 이렇게 혼자 열심히 말고 또 이제 뭐 메이크업 화장품 같은 것들도 그렇게 밀수를 해서 다 가져다 쓰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그런 데 엄청 관심이 많이 가지게 되었고 또 저희 언니들도 너무 많아요. 이제 막 한 집에 네 명씩 다 딸일 만큼. 그래서 그 언니들이 입는 옷들이라던가 이런 거를 조금 조금씩 이제 뭐 따라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이런 데 관심이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네. 그 외국 세상? 바깥 세상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그런 계기가 궁금해요. 텔레비전? 그러니까 TV잖아요. 그러니까 TV를 원래는 저희가 흑색 TV를 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돈을 좀 버셔가지고 색 나오는 색 텔레비전으로 이제 바꿨거든요. 그리고 TV 성능이 조금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계속 돌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많아졌어요. 뭔가 이렇게 들어왔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부의 어떤 이제 그 매체가. 그래서 와 이거 너무 신기하다. 우리 중국 그 TV를 볼 수 있다 이러면서 앉아서 막 엄청 열심히 보고 그러다가 저녁에 어머니가 오셨는데 엄마 중국 TV 나온다 중국 채널 나온다 해서 엄청 두드려 맞았거든요. 너 이거 보면 잡혀갈 수 있다. 근데 솔직히 호기심이라는 게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계속 보고 있다가 나중에는 거기에서 중국에서 한국 그 채널을 이렇게 싸주는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아, 나랑 다른 세상이 있구나. 내가 사는 다른 세상이 있구나. 여기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도 없고 또 머리를 기르고 싶어도 못 기르고 염색을 내 마음대로도 할 수도 없고 솔직히 컬러 진단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관심이 생기고 계속 그런 것들을 몰래 훔쳐보고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여기까지 한국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중국에서 한 3년 정도 살았는데 거기에서는 제가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없으니까 너무 신분증이 없이 막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한국으로 오게 됐고요. 한국에 와서 오자마자 바로 학교로 들어갔어요. 아, 나는 공부를 해서 꼭 이런 메이크업 쪽으로 화장품 쪽으로 성공해서 다시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사업을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뭐 사실 너무 힘든 것도 너무 많았고 컬러가 뭔지 도대체 이 많은 컬러들이 다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돼야 되는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수많이 겪다 보니까 북한에서 온 사람들도 이런 컬러를 당연히 접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컬러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구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궁금증들이 생기고 오히려 좀 더 열심히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성공을 해서 나중에 북한에 가서 내 친구들이랑 이런 정말 신세계가 있는데 이 신세계를 내 친구들이랑 같이 공유를 해서 그들과 함께 뭔가를 한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함께 그 친구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짐이 많네. 뭐 타고 가요? 저희 택시. 여기 큰 길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우와, 다 탈 수 있어요? 네. 선생님 먼저 타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저희 지금 국회의사당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의원님들과의 만남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북한에 네.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는 거? 어떤 게 있어요? 어떤 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북한에도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하고 싶은 거를 하려고 태어났고 또 제재나 이런 게 없이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저 북한 사람 하면 뭐 아 정말 거기는 무서운데 못 먹고 못 사는데 핵 전쟁 이런 것만 떠오를 게 아니라 아 그들도 뭔가 주어지면 정말 열심히 잘 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네 그런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t's so great to see North Korean refugees like me so advocating for the North Korean people.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and don't forget to check liberatenorthkorea.org to learn more about our movement.